이민배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진서, 중국의 미위팅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금 국면이 사실 잡으러 갈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잡으러 네. 갈 때만 해도 백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거 크게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모양만 놓고 본다면 딱 봐도 흙이 좀 무리 같거든요. 어디 가서 살까 싶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수순을 짚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중앙을 젖혀갈 때는 그것이 약간 외길 수순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신진서 선수는 그 싸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젖혀가는 수가 수상전으로는 꽤 손해의 수가 돼버려서 네. 네, 지금은 오히려 묘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진행된 수순까지만 한번 만들어보죠. 네, 지금은 꼬부린 장면이었는데 네, 꽃을 그냥 이었고요. 네, 치받지 않고 이었어요. 네, 뭐 둘 다 똑같은 네.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러 갔습니다. 네, 여기서는 흙이 네. 이쪽으로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여기는 한 수 줄였지만 아까는 이곳이 두 수였는데 세 수가 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일곱 수인 거잖아요. 네. 결국 뭐 여기서 수를 줄일 수는 없는 방법이고 백이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자, 일단 아직 여기는 도와주지 않았고요. 자, 이게 뭐 연결을 할 테고 이런 부분도 다 똑같죠. 네, 이곳은 네. 찝어야 하고요. 네. 이렇게 붙였다가는 흙이 오히려 빈 삼각을 둬서 네. 이 느는 곳이 또 선수라서 네, 이것은 다시 흙이 또 한 수가 늘었어요. 이건 수가 더 늘어나니까 꼭 찝어서 수를 줄여야 되고요. 네, 여기서는 흙도 이제는 이 한 점을 당연히 살리고요. 네. 그렇다면 저 백돌의 수를 일곱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흙은 일곱 수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백의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백은 그냥 막 이 선으로 막는 것은 잘 안 되고요. 네. 자도 네, 수가 늘지 않고 네, 붙여서 네, 단패가 되는 네, 그 수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홍성지 구단이 못 본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수익기가 약하기 때문에 네, 제가 못 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을 해봤던 참고도에는 패밖에 나오질 않았고 패가 되면 사실상 패가 아니라 그냥 잡히는 거니까요. 네. 자, 시간이 뭐 넉넉히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계속 시간을 들여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다고 해도 생각할 부분은 결국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백이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지금 당장 수를 메워서는 네, 백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먼저 교환을 하고 네. 패 모양까지는 일단 만들어 둡니다. 네, 패 모양까지는 이렇게 두고 맞고요. 네. 이 패 모양을 만들어 두고 네, 백이 계속해서 이제 조여가면서 네. 네, 결국에는 여기가 패가 되는데요. 네. 그때 저 패를 당장 걸지 않고 이쪽을 끊어 간다면 일단은 이 돌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큰데요.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뭐 개관은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약간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원래 백이 중앙에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 바둑이었잖아요. 네. 네. 오히려 여기가 백이 15집에서 20집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 자리에서 네. 흙이 그것을 다 없애고 백도를 잡은 형태라서 네, 아, 이 정도로는 네, 백이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뭐 단순 바꿔치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득을 봐야 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래도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네. 사실 이곳이 흙이 한 수를 더 두더라도 패가 해소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또 차단을 했을 때 흙이 이쪽에서 또 멀리 나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흙이 만약에 멀리 나왔다가는 백이 수를 줄이면서 팻감을 쓴다면 네, 그것은 또 흙이 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백의 최선인 끝까지 이 패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만 놓고 팻감을 만들러 가는 거네요. 네, 만들어 놓고 일단 좌변을 잡은 뒤에 그 다음에 패를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전은 전혀 다른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신진서 선수가 이 수상전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계속 진행을 시키지 못했고 한 점을 잡았네요. 이제는 흙도 네. 이곳을 쌍립을 쓰는 수가 너무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해두고 다시 잡으러 가는 건가요? 네, 이제는 아, 신진서 선수가 네. 그것을 보고 있네요. 이곳에 들여다봄이 선수로 들음으로써 네. 달라진 네, 부분이 이쪽을 있나요? 건너붙이고요. 이쪽에 둠으로써 이제는 백이 네, 이쪽이요. 네. 흙이 입구자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이곳에 교환을 하고 이쪽을 찔러서 아, 이 돌을 잡고 두는 네, 이런 진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공격이 아니고요. 네, 이제는 네. 중앙 공격을 하기에는 이쪽에 응원군도 있고 이 백도 완생의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 돌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흙이 돌파를 하더라도 네. 네, 끊었을 때 아까처럼 진행을 하는 것은 아까는 이곳이 선수라서 이렇게 입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네. 이 돌이 없었죠. 지금은 여길 둘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네. 흙이 이 정도 선수로는 네. 받아두고 이곳에서 흙이 살순 없습니다. 못 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입구자를 두더라도 네. 백이 젖히고 단순하게 이쪽 한 집을 없애면 이 형태에서는 두 집이 안 나죠. 네. 여기서도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요. 네, 일단 신진서 선수가 그 와중에 최선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받지 않고 이어서 이 약점을 방비를 한 거군요. 네, 지금 잊고 이 들여다본 수가 네. 이한 점을 따내겠다는 네, 그런 뜻이었네요. 네, 저라면은 당연히 잡으러 가는 것만 생각을 네. 하고 있었을 텐데, 네, 바둑을 보는 시야가 어우, 굉장히 좋네요. 일단 수상전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찾은 방법이, 자, 이 돌을 잡으러 가는, 그런데 이 자리가 필요했고요. 네. 완전히 돌아섰는데, 좀 감탄이 나올 만한 장면이네요. 네, 사실 네. 이 수순들이 선뜻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네. 아, 일단 이런 타협을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수상전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벌써 절망적이거든요.
네, 사실 웬만한 기사들이라면 수상전이 안 되니까 이 바둑은 거의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수를 찾아냈네요. 그리고 마침 수상전의 수를 줄이는데 이 수가 또 도움이 돼서 잡으러 가는 수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대마를 잡아서 끝을 내지는 못했지만, 바둑이 아직 개관은 안 해봤지만 이 돌을 잡는다면 여기는 20집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성공적인 진행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하변에 있는 백돌만 안정을 취한다면 또 잡으러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요. 지금 실전에 이곳을 붙이면서 이 백돌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실전 수순을 보죠. 이쪽을 잡고요. 그리고 결행을 했어요. 지금 개관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12집, 흙은 4집, 16새, 16세. 여기 3집에 이곳은 여전히 24집이고요. 그럼 딱 40집이네요. 그리고 이곳이 15집. 55 정도.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 4집이 있죠. 그럼 흙집은 59인데요. 백은 17. 이곳이 한 3집 정도. 20집에. 이곳도 3집은 확정가이고요. 백이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4집 정도는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곳이 찌르고요. 이쪽을 찌르고 저 치는 것이 선수로 듣는다면 이것은 집이 약간 줄기는 하겠습니다. 백이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42집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만요? 그러면 아까 23집 정도 봤으니까. 지금은 확실히 역전을 했습니다. 이곳을 잡는다면요. 오히려 반면으로도 좋은데요? 이제는 이곳에서 뒷맛만 없다면 이 바둑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전체는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 전체는 이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백돌을 잡으러 가려면 백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이런 데다 둬야 되는 거죠. 그곳을 찝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딱 봐도 죽을 것 같지가 않죠. 그렇군요. 실전에는 이곳을 치봤고, 역시 단순하게 집을 줘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어야죠. 일단 흙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대한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딱이 부분에서만 별탈이 없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길 수 있어요. 일단 백이 단순하게 있는 것은 흙이 이곳을 나갔을 때요. 막는 것은 이쪽을 치봤고 이 선을 두어서 백이 한 점을 이어야 하는데 이런 곳을 뛴다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잡으러 가려면 붙여야 되는데 이곳을 나가고요. 저 치고 흙이 치받을 때 이쪽을 단수를 쳐서 계속해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쉽게 이쪽을 잇기만 해도 살은 형태고요.
이쪽을 다 교환이 된다면 이게 수가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저 실전도 그냥 이었네요. 네, 사실 이곳을 치받아 놓은 교환이 네. 원래는 이쪽에 백돌이 간다면 이쪽을 두어서 네. 화면이 잡히는 수단이 있었는데 실전에 이 교환이 이렇게 오니까 네, 교환이 네. 되면서 네, 이쪽을 두는 수단이 결과적으로는 네. 생겼는데 이 변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백도 여기를 막는 것은 네.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흙도 치받고 네. 네, 여기까지는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네, 이 장면에서 흙도를 잡아야 하는데 아, 네, 이곳은 흙이 산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잡으러 갔을 때. 네, 흙이 네.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두 수로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백은 여기고요. 거기를 두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막는 것은 단수치고 젖혀서 이것은 잡히고 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이때 이때 흙이 치받아 간다면 네.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여전히 있기만 하더라도 살았고요. 네. 아, 제가 착각을 하고 있긴 하네요. 있는 것은 네. 네, 이게 두 점이 잡히는 거죠? 이건 못 살았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쪽을 이어야 하는데 자체로는 못 살지 않았나요? 이것은 젖히면 네. 아마 폐가 나겠네요. 흙이 이쪽을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선수라서 백이 치중을 가고요. 네. 흙이 네,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 폐가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가 난다면 이것은 백이 할 만해 보이거든요. 잡으러 가는 수순들을 다 팻감으로 쓸 수 있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팻감이기 때문에 네. 네, 젖히고 이렇게 호구치는 것들도 다 팻감이죠. 네, 이런 진행이라면 네, 이것은 백이 네, 충분합니다. 네. 네, 이 형태에서 네, 여기까지는 네. 진행이 될 테고요. 여기서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수순까지는 외길인데요. 네. 지금은 패가 나는 것 같습니다. 패라면 그건 백에게 성공적인데요. 아까 이쪽에서의 패와는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 이 패는 네. 흙이 이쪽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패라서 네. 이 패만 이긴다면은 백이 이 바둑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감을 쓸 만한 곳도 지금은 많아요. 네, 일단 이런 곳들도 패감이고요. 네. 네, 백이 약간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흙이 이런 곳을 씌워갔을 때요. 네. 이쪽에서 백이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형태라면 네, 그것은 흙도 이제 중앙 쪽에 팻감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흙이 먼저 돌이 오기 전에 먼저 이런 곳에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다면 네, 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 대마 승부로 결정이 날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이 부분에 패로 승부가 나겠어요. 네, 네. 사실 이곳이 네. 제가 수익기가 확신은 없지만 일단 패로 보이거든요. 네, 다른 못 보는 수가 있지 않으면 패는 나는 것 같습니다. 흙도 뭐 일감이 여기니까요. 다른 수는 없겠죠. 네,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것이 네.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네요. 네, 사실 한 칸을 뛰는 것이 너무 일감인데 네.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수도 이것도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꽤 탄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흙이 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네, 계속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수익기가 벌어지네요. 자, 실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조금 다른 형태가 나왔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잊질 않았어요. 네, 지금 네. 있는 것은 아, 저도 한 칸을 뛰는 것이 당연한 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젖혀서 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백은 사실 이 패는 네. 백도 부담이 커서요. 흙이 이곳을 패를 이기면 이제는 네, 이쪽에 끊기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쪽 패감도 안 듣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네, 백이 패감을 중앙 쪽에서 쓸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승전답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네. 아. 됐다 싶었는데 또 변화가 나오고 아, 정말 두 선수 대단합니다. 네, 백이 네. 사실 거의 역전을 했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네. 이치 받는 수가 또 선수로 들으면서 이쪽의 수가 또 생겼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요. 네, 지금 네. 사실 백이 계속해서 패를 할 때 흙이 이런 곳에서 패감을 쓰면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가서 계속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 약간 괴롭고요. 그리고 살고 사는 진행이라면 그건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네, 지금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네. 패로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곳에서 한 번에 네,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 계속 수상전으로 가지 않고 이 교환해두고요. 한 점 잡았을 때만 해도 잠깐 소름 끼쳤었거든요. 네, 사실 네. 신진서 선수가 이 붙인 수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쪽을 갈랐더라면 네, 그 진행이 더 승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살고 잡으러 가는 진행이 아니라 계속 이 돌을 노리는 건가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이곳으로 연결을 한다면 네. 이치 받는 수가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흙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백대마의 사활 문제군요. 네, 지금은
이쪽을 두면서 네. 이치반넨슈가 완벽한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쪽에 수간한 거거든요. 하나 이쪽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이쪽에 돌이 있다면 네. 치받았을 때 뭐 손을 빼더라도 네. 계속해서 흙은 이쪽에서 나갔을 테고요. 네. 네, 이러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런 진행이라면 치받았을 때 이곳을 받고 흙은 계속해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쪽을 밀어두고 단순하게 연결을 하면 네. 그렇군요. 사실 이수를 보기가 어려워서 결과론인 부분도 있지만 네. 아, 네.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만으로도 여기에 수간한다는 게 굉장히 뼈아프네요. 자, 어쨌든 지금은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아직은 신진서 선수의 다음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백이 단순히 패만 생각한다면 패는 이길 수는 있는데 이 대마가 패감을 쓰면서 못 살아있다는 것이 네. 백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패감을 써야 하는데요. 이런 쪽이나 네, 이쪽으로 패감을 써야 하는데 흙이 단순하게 이쪽 부근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결이 되면요. 네.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선수예요. 백이 이곳에서는 집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흙이 거의 뭐 막는 것들이 다 선수고 이렇게 두더라도 네, 사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백이 이쪽에 패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네. 아, 네, 백이 형세가 약간 힘든 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전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백감을 네, 이쪽을 한 칸을 띄는 패감을 썼습니다. 백이 계속해서 패를 네, 쪽을 했고요. 그리고 패감을 어디 네, 썼죠? 이곳을 썼습니다. 네, 또 부분적으로는 네. 이쪽으로 받는 것이 이득인데 지금은 오히려 중앙 쪽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네. 네, 이렇게 네, 실전에도 이렇게 받았죠. 여기서 그냥 살자님 백감을 썼군요. 네, 지금 네. 흙이 이런 백감들을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렇게 뒀을 때 잡으러 가는 수순을 봤었지만 굉장히 여러 수순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런 것들이 다 패감으로 듣는다는 게 아, 네, 백이 이 패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패감들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지금 듣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흙이 이쪽을 잇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오히려 찔러간다면 네, 이곳은 백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에 이런 곳을 찔러가는 것들이 패감이 된다는 게 네, 백이 만약에 늘어서 받더라도 흙이 이런 쪽을 뛰면요. 네.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면 이것은 좀 자연스럽게 이쪽에 패감을 없애면서 흙이 패감을 쓰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서 네, 백이 지금은 네. 네, 확실히 어려운 형세가 됐습니다. 패는 패지만 핵의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백이 패감이 별로 없어요. 자, 흑이 살자고 핵감을 쓴 장면에서 지금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 네. 수순이 진행이 됐군요. 자, 어쨌든 뭐 있는 핵감 중앙에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은 중앙 쪽에서 패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패 공방에서 이 바둑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이민배 한중 결승전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미위팅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은 뭔가 특별한 수를 찾지 않는 이상에는 네. 네, 이 바둑을 승리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뭐 상변에서도 절망적인 순간에 신진서 선수가 좀 자유로운 발상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고 여러 번 변화가 있었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신진서 선수의 네, 수익기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네, 자 패감 문제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보신 수순이 이쪽이었고요. 네, 한 칸을 띈 건지 붙인 건지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네.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띄었군요. 네, 한 칸을 띄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뒀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는 흑이 이런 쪽을 젖히면요. 네. 이런 수들이 다 패감입니다. 패감이면서 또 패감을 없애는 수이기도 한 거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패감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네. 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네, 흑이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패감을 써주면 네. 백도 그래도 버티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쪽을 만약에 패감을 쓰면요. 네. 이곳을 붙이고요. 네. 흑이 네, 그곳을 잇고 네, 집을 파워해야 하는데 네. 네, 백이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느는 수가 있습니다. 끊기면 네, 그곳을 끊으면 네. 이쪽에 입구자를 두고요. 흙이 막을 때 네, 이쪽을 계속 파워해 간다면 네, 이쪽으로 파워해도 되고 일선으로 늘어도 네. 가능합니다. 미돌이 오히려 걸리겠어요? 네, 흑이 단순하게 파워하는 것은 네. 백도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긴 합니다. 네. 네. 백감을 아직 쓰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흑도 당연히 이곳을 젖히는 백감이 네. 너무 눈에 들어오는데 약간은 백이 저쪽을 붙여가는 수단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계속 살자는 패감부터 쓰고 있어요. 네. 백이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 하는 것이 괴롭긴 하네요. 네. 계속 뭐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곳은 단수를 쳐야죠. 네.
만약에 패를 해소한다면 여기 이쪽을 이어서 네. 있고 1선을 빠지게 된다면 네, 이것은 흑이 살았습니다. 뭐 아직 받진 않았지만 지금 시간으로 볼 때는 4시가 되진 않았지만 신진서 선수는 초읽기에 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지금 거의 초읽기에 몰렸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분 초읽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민배 제한시간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뭐 초읽기로 사실 그렇게 뭐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둑이 시간은 좀 의미가 없는 바둑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은 시간보다는 네.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착수를 했네요. 1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받았습니다. 네, 이제 흑도 패를 따내겠죠. 반대로 미이팅 선수는 좀 시간 공격을 하겠죠. 네, 신진서 선수가 지금은 시간 공격을 할 테고요. 아, 그런가요? 네, 미이팅 선수는 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 네, 경솔하게 두는 그런 부분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군요. 불리한 쪽에서 오히려 더 좀 빨리 둬서 상대를 흔드는 거군요. 네, 원래 시간 공격은 불리한 쪽에서 하는 거고요. 네. 네, 형세가 뭐 너무 유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불리한 쪽에서 유리한 쪽을 시간 공격하는 것이 네. 네, 일반적입니다. 네, 이쪽 젖히는 패감을 네. 아, 이거 두기 전에 더 패감을 썼네요. 이쪽 먼저 찝는 패감을 썼고요. 그리고 흑이 어디를 썼을까요? 네, 이곳 있는 것을 패감으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해소를 하고요. 네, 백이 일단 따냈죠. 네, 사실 이 모양이 네. 지금 흑이 이곳을 먹여쳤는데요. 사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얼핏 보기에는 이 한 점을 따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한 점을 따내면은 네, 이곳을 네, 이렇게 따내면 네, 잡아볼까요? 흑이 이쪽을 하나 때려두고요. 네. 1선을 빠졌을 때 접으러 가려면 네, 치중을 가고 네. 이어야 하는데 흑이 이으면요. 백이 이쪽을 따내면 흑이 다시 이곳을 따냅니다. 양패군요. 네, 이곳을 하나 먹여쳐 둠으로써 원래는 백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있게 된다면 네. 네, 백이 계속 패를 하려면 이곳을 이어야 해요. 네, 물론 패이긴 하지만 네. 해소가 되는 날에는 이곳도 엄청난 손해를 봤고요. 이쪽에 끊기는 맛도 다시 생겼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네. 흑이 이곳을 먹여쳤을 때 네, 이곳을 젖힌 것은 시간 연장책처럼 보이고요. 네. 네, 지금 백이 이쪽으로 치중을 갔네요. 무슨 뜻이죠? 네,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네. 이제는 이 바둑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최대한 흔들어 보겠다. 네. 네,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곳에서 강력한 네. 패감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이쪽에 패를 계속해서 백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중앙 쪽에도 패감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고요. 백이 이런 곳을 이어서 패감을 써야 하는데 흑에게 이쪽을 젖힘을 당하면 백이 있더라도 흑이 연결을 해서
아까부터 흙은 팩감을 젖혀서 쓰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네, 지금은 중앙 쪽에 팩감이 불확실해서 네. 이쪽에서 팩감을 만들지 않는다면 입회를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대한 이제 신진서 선수가 흔들어 가는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이 체중이 상대에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죠. 네, 사실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불리한 쪽에서는 다 해봐야죠. 네. 백이 네. 이런 것들이 선수로 듣는 모양이어야 그래야 이제는 계속해서 좀 팩감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데를 뒀을 때 흙이 손을 빼더라도 특별한 수단이 없어요. 이쪽을 밀더라도 막으면은 살지 못하고요. 보통은 이런 곳에 일선에 빠져서 네. 네, 이런 곳들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네, 사실 이쪽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기도 하고요. 네. 이 백돌이 오히려 그렇죠. 다치죠. 하나 치중을 간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더 이상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뭐 딱히 눈에 들어오는 수단은 없네요. 네, 지금 백이 이런 곳을 선수를 원래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흙이 살면서 이곳을 끊는다면 이쪽에 백돌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쪽에 섣부른 교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네, 백에겐 큰 아쉬움이네요. 자, 초읽기 상황에서 신진서 선수 아직은 다음 수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은 네. 바둑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에서 이쪽으로 전환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흙이 이 돌을 살리는 수가 없었더라면 네. 네 그랬더라면은 당연히 이 바둑은 백이 역전을 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아, 네, 이치받는 수가 선수로 들었다는 것이 네. 백의 입장에서는 아, 계속해서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치받는 교환할 때까지만 해도 이 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저도 사실 이쪽 부근은 나와서 끊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잘 떠오르지 않는 수이기도 하고 네. 보통의 경우는 이곳들이 백이 선수로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 붙이는 수를 간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치받음으로써 흙이 잡히는 수를 방비를 했다는 것이 네, 아, 백의 입장에서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정말 딱 잘 만들었는데 그 수가 선수로 듣는 바람에 네, 지금 네. 실전에 이곳을 호구를 쳤습니다. 네. 호구를 치고 흙이 패를 따내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수를 줬는데 네. 흙이 끊어서 지금은 이 세 점을 따내는 것은 흙이 이쪽을 잡아서요. 흙은 네 수이고 백은 세 수가 돼서 단순히 그냥 석점이네요. 네, 백이 세 점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따냈고요. 여기 한 점을 잡고 백이 젖혀서 네. 계속 잡으러 가는 진행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팩감을 썼는데요. 네. 지금은 이곳이 팩감입니다. 안 받으면 이제 호구가 왔으니까 달라졌죠? 네, 지금은 이렇게
1선을 빠지게 돼서 네. 넘어가는 수와 사는 수가 맞보기가 됩니다. 네, 문제는 흑이 패를 해소를 했을 때 네, 백이 이렇게 흑돌을 잡더라도 개가가 되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하지만 백도 이곳이 굉장히 크게 잡혔죠. 네. 네, 이것을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55집 정도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이곳이 한 10집. 네. 65. 네, 백은 70집이 좀 안 나는 형태이고 네. 흙이 이쪽 입구자는 이제 흙이 갈 겁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저곳이 17집이고요. 중앙이 한 5집. 22집? 네, 이곳은 여전히 24집. 네, 46집에. 그렇다면은 둘, 넷. 네, 이쪽이 한 37집 정도. 36, 7집 정도 나는 형태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흙이 남기는 개가네요. 네. 지금은 네, 패를 해소를 한다면 네. 네, 백이 확실히 부족한 형세네요. 자, 실전도 지금 네, 실전도 네. 흙이 해소를 했습니다. 자, 바꿔치기로 결론이 났지만 원래 좀 집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네, 지금은 네, 백이 물론 이득은 봤지만 네. 이쪽에서 손실도 꽤 컸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 한 20집 정도 손해를 보고 시작한 거라서 네. 백이 여기서 20집 이상 득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바둑이 네, 확실히 네, 백이 약간이나마 부족한 형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히 흔들 만한 곳도 남질 않았고요. 네, 지금은 크게 변화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곳이 잡히면서 이제는 패감이 흙이 훨씬 많아요. 네. 백이 패로서 변수를 만들기에도 네, 아무래도 좀 패가 난다면 우아 쪽의 패감이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선수도 흙이 잡으면서 큰 자리를 왔고요. 자, 다시 신진서 선수 차례인데요. 지금 개가를 해봤을 때는 꽤 차이가 나는 형세였어요. 네, 백이 70집이 나기가 어려운데 네. 네, 흙은 80집이 넘게 네. 이곳만 해도 거의 네. 40집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 모양이 흙집이 너무 크죠. 네. 뭐 그리고 끝내기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바둑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네. 한 15집 정도는 네,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네. 여기서 아직은 신진서 선수가 착수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혹시 이쪽일까요? 네, 이곳이 선수로 안 듣도록 바둑을 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진서 선수도 이 붙이는 수를 봤더라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사실 저도 이곳을 치받아 지는 순간 이 붙이는 수가 생기는 것을 못 봤거든요. 네. 네,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수를 반대로 생각하면 미팅 선수가 그 수를 잘 찾아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거든요.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인 건 맞아요. 네, 수익기가 네. 당연히 강한 기사이죠. 중앙 쪽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중앙도 여전히 돌봐야 되는 돌이고요. 네, 백도 네. 늘어서 받는 것이 보통인데 흙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살아야 합니다. 네, 백이 살았을 때 이쪽이나 아니면 네. 이곳을 막는 곳을 흙이 둘 수 있다는 게 네, 백의 입장에서는 차이를 좁히기가 네, 어려워졌습니다. 중앙 처리가 끝났을 때 뭐 남아있는 부분 양쪽 끝내기밖에 없는데 그 두 곳만 처리가 되면 사실상 이 바둑은 다 뒀어요. 네, 바둑이 2패가 해소되고 난 후에는 네. 큰 자리가 거의 없어요. 실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게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백도 지금 이곳은 받아야 하고요. 네. 네, 흑에게 반대로 이쪽을 찔림을 당하면 이곳으로 돌파하는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찔림으로써 이쪽에 약점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백은 받아둬야겠고요. 네. 아직 착수를 하진 않았지만 네. 그곳을 받는 것은 네, 당연한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쪽 끝내기를 흙이 어느 쪽이든 먼저 하게 되겠죠. 네, 지금 백이 네, 사실 이곳을 살아야 된다면 네. 흙이 귀를 막기만 하더라도 차이가 네, 한 20집 정도 더 벌어졌네요. 네, 20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이 바둑 사실 아까 부근을 살펴보고 싶은 것이 네. 네, 이쪽을 갈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남네요. 네. 자, 지금 수순이 더 이상 전송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네. 백이 돌을 걷었습니다. 아, 좀 아쉬운 장면인데 일단 그때 기회였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볼까요? 네. 수순을 좀 되돌려 보죠. 신진서 선수가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미팅 선수가 불계승을 거두면서 이민배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당연히 우승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아, 네, 그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 기세가 워낙 좋았잖아요. 네, 사실 8강전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네. 우리나라 기사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까다로운 미팅 선수가 올라오면서 아, 네. 결국에는 우승컵을 빼앗기고 말았네요. 네. 뭐 포석은 물론 뭐 출발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중반에 잘 만들어 냈었고 또 오히려 바둑이 괜찮다 싶은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중반에는 확실히 백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후에 약간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지 구단도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역시 하변 쪽에서의 응수일 텐데요. 그쪽을 한번 만들어보죠. 네, 일단은 네.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네. 지금
이 중앙 쪽을 두 점을 따내고 나서요. 네. 네, 이 형태에서 실전에는 이쪽을 젖혔는데요. 네. 그냥 한 칸을 띄었더라면 흑은 쪽을 띄었더라면 네, 흑은 이곳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됐거든요. 네, 실전에는 네. 이쪽을 젖힘으로써 네, 흑이 이쪽을 잇는 자세가 나와서는 네. 이곳을 끼웠을 때요. 이 교환이 없다면 흑이 이렇게 있는 자세가 백이 오히려 낫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됩니다. 네. 이후에 흑이 돌파를 하고 네, 이쪽을 끼우면요. 뒤에서 단수를 쳤을 때 네. 네, 여기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이곳을 먹여치고 찝기만 하더라도 아. 네, 이쪽은 네. 네, 백이 이렇게 단수가 교환이 됐다고 보시면 수가 너무 없네요. 네, 이제는 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백이 그냥 뛰는 것이 일감이었는데 네. 자, 실전은 이 교환을 했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는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일감이 뛰는 거였다가 나중에 이곳을 젖히더라도 흑이 탈출하는 수단이 안 보였거든요. 왠지 안쪽으로 이렇게 가둬야 될 것 같았어요. 네, 젖히고 네. 이곳을 들여다보면 여기까지는 너무 네. 외길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네. 흑이 더 이상 이곳에 집은 안 나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백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쪽을 끼우고요. 돌파를 하고 네. 네, 먼저 이쪽을 꼬부리는 수가 좋아서 네, 이제는 수상전이 오히려 백이 어려워졌습니다. 도저히 수상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실전에는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네, 계속해서 잡으러 갔다면 네. 아마 패가 나는데 패감이 한 패감이 없어서 네, 이곳을 따냈지만 네, 사실 백이 이 교환이 생기면서 네. 이쪽에 끊는 수가 생겼거든요. 이제는 됐다 싶었거든요. 여기가 들어가면 그래도 집으로는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이 수가 네, 마지막 패착처럼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 수로 역시 이쪽을 나왔어야 된다는 홍상지구단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쪽을 백이 나갔더라면 네. 흑은 입구자로 탈출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밀고 계속해서 흑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흑이 이 안에서 살던지 네. 아니면 어떻게든 이 돌과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쉽게 흑이 밀고 이쪽을 밀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면 이제는 이 치받는 수가 선수가 아니에요. 백이 중앙 쪽을 돌파를 하면 지금 치받는 것은 백도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연결이 됐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네, 백이 다시 한번 이쪽을 받으면서 선우수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진행이 됐더라면 흑이 물론 이 하변 쪽을 넘어가더라도 네. 그 정도라면 개가가 백이 충분히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인 여기가 선수로 들으면서 이쪽에서의 선우수 관계도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네, 실전에는 신진서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 네, 네 이바둑의 패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받은 이후에는 백에게 거의 기회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이 붙이는 수가 성립하면서 네, 네 이바둑은 그때부터는
네, 흙에게 기울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신진서 선수가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저는 당연히 이번 대회 한국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저도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제 신진서 선수의 대국 내용이 네. 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컨디션도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대회는 가져가 주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네, 물론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뭐 결승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우리 신예들이 5명 전원 승리하는 쾌거도 있었고 좀 가능성을 보는 대회였다고 그렇게 만족을 해야겠어요. 네, 이번 대회는 네. 신민준 선수가 커재 선수에게 승리한 것과 네. 서련준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에 네, 그곳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승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홍성직 구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예들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더 정말 믿음직하게 성장해 줄 거라 믿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중계방송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